여러분, 한수산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수산이라는 소설가가 1980년대에 보안사령부에 끌려가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서 한수산 실화사건하고 검색하면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처죽음이 되도록 구타를 당하고 전기고문, 물고문,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가 조사를 받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의 욕망의 거리라고 하는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등장인물을 대머리로 묘사했는데 대통령을 희화화한 것이다. 그래서 한수산 소설가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 편집진까지 끌려가서 국가원수 모독죄, 국가 내란 혐의 등등의 죄목을 들어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하여튼 모진 고문을 받고 뭐 거의 피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풀려났는데 상처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육신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가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분노와 적개심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요.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낼 때 아주 우연하게 가톨릭 순교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순교 현장을 쫓아다녔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 신부, 두 번째 신부는 최양업 신부, 이 두 분이 신부 되기 위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 마카오까지 쫓아다니면서 순교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순교자들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기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 온갖 박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9세기. 너무나도 억울하고 한 맺힌 죽임들이 많았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묘사하는 순교자들처럼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온갖 고난과 궁핍과 학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면서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소설도 많이 썼죠. 대표적으로 군함도 그리고 까마귀 이런 장편 소설을 남겼는데, 이번에 일본에 평화기행을 가시는 분들은 이 소설을 꼭 참고서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뭐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의 배경 속에도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지는 그 쓰라린 고통과 심판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리의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에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제목을 붙이곤 하는데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다룹니다. 이거는 예언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언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묵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해도 그때 끔찍한 전쟁의 참상과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수없이 널려있는 시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만 하는지 한탄하는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 땅에서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힘과 위로가 되었겠죠.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은 완전한 단절이고 상실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상실의 고통입니다. 죽음은 불가역적이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의 애처로운 눈빛을 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고 반려동물 한 마리가 죽더라도 다시는 그 생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주어지는 죽음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네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죽음을 멸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이 말씀을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어느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먹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질서의 원리 가운데 약육강식의 원리를 두어서 꼭 생명체들이 다른 생명체를 유기물질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죄의 결과인지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식물에서부터 동물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같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죽음이 완전히 소멸된다면,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이나 소를 먹이로 하는 사자나 늑대는 뭘 먹고 삽니까? 양이나 소가 죽지 않는다면 늑대나 사자 같은 것들은 당연히 멸종될 겁니다. 우리가 먹이사슬이나 생태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종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들의 먹이가 없어지면 먹이로 하는 모든 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먹이사슬 중에 어느 하나가 끊겨서 양이나 소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먹이로 하는 짐승들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양이나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풀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양이나 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죽음과 생명은 동전의 양면이고 어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생명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존속하고 생태계가 유지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심고 뽑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음을 멸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져 나가는 것, 단절되는 것이 죄이고 사망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와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져서 파괴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생명과 구원은 갈라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생명의 모습, 구원의 장면을 하늘나라 잔재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잔치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 잔치를 누가 준비했는가?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 잔치를 손수 장만하시고 요리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뭐 초대장을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을 그 잔치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혔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민족들도 부르십니다. 전쟁의 승자와 패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당도 부르고 야당도 부르고 남한도 부르고 북한도 부르고 영남 사람들, 호남 사람들, 하여튼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잔치에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여기에 보면 메뉴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기름진 살코기, 하나는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뭐 그것만 준비했겠습니까? 온갖 진수성찬의 요리를 다 마련했을 텐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요리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살코기 오래된 포도주였을 겁니다. 전쟁통에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있는 현실 속에서 기름진 살코기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만 오래 묵혀두었던 술을 내주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껴두었던 포도주와 기름진 살코기를 마련해서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세계 만민을 그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서 수의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리고 있었던 모든 가림막들, 너울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죽음으로 인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봐도 아주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진수성전의 잔치를 마련하시고 세계 만민을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미래에 벌어질 그 잔치의 장면을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견하고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영원한 음식으로 내어주셨고 죽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피와 살이라고 그네들에게 예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죽음과 사랑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 세계 만민을 초대해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잔치를 내다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위로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 잔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힘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심리학자 중에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잖아요. K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K-POP, K-드라마, 또 뭐가 있을까요? K-뷰티. 하여튼 모든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면서 K-열풍이 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했겠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기적적인 성장을 일궈냈는데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찾아왔어요. 얼마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결론이에요. 한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를 열거하지 않아도 뭐 능히 짐작하죠.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 우울증 환자의 비율,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 소득 격차, 양극화, 3포, 4포, 5포로 대변되는 청년층들의 고통. 이게 한국의 현실이.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의 원인은 딱 한 가지로 짚습니다. 과도한 경쟁. 전쟁 같은 경쟁을 이 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거의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살아야만 한다는 과도한 경쟁의 우리 사회 전반을 고통 속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공생의 논리보다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일어서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죽임의 논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도록 일하고 경쟁대열에 뛰어들지만, 일 중독자처럼 일을 하지만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까? 인구 감소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흔하게 나오는 해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이주 정책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거는 뭐 분명히 땜질식 처방인데 그런 처방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참 답답하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 노동력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물론 당장의 공장의 인력이 부족하면 외국인 노동자라도 수입을 해야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장뿐입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 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학교에서는 학생이 줄어들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널려 있고요. 교회에서도 교인이 줄어들어가지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군대에서도 군인이 줄어들어가지고 축소한다고 하고, 가게에는 손님이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줄어듭니다. 사회 전 분야에 비상이 걸리는데 그 비는 자리를 그러면 전부 외국인을 수입해서 채울 겁니까? 아주 단순하게 진단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고 행복하면 누가 그 자연의 섭리를 거부해가면서 출산하고 번식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질서인데 그것까지 거역하면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세상에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고 과도한 경쟁과 승자 독식 구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그 죽임의 논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도로 다닙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수 없는 죽임의 논리,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 어쩌면 공멸의 원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이 땅에 예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파괴하는 세력이지만 그 어떤 무엇도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끊어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죽임의 논리가 소멸되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 땅에서 돋아나는 색삭처럼 예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고 마지막 날 벌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세계 만민이 하나가 되며 생명과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